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4년차 호프집 사장인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50대 후반 정도의 남성 두 명이 마지막 손님으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영업 종료 시간이 돼 나가주기를 부탁했지만 전화 한 통만 하고 나간다는 손님 B씨는 10여 분을 전화기만 만졌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C씨는 별안간 A씨에게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데요. 가방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던 A씨는 무슨 가방이냐고 물었고 C씨는 그때부터 급격히 흥분해 가방을 가져오라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A씨의 와이프가 112에 신고했고 이후 A씨는 CCTV 녹화본을 확인하니 가방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C씨에게 설명했지만 계속되는 가방 요구와 함께 기물 파손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전과자라고 위협하더니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C씨가 뻔뻔하게 제가 맞을 짓을 했고 제가 덩치가 커서 선제 공격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A씨는 쌍방폭행이 안 되려고 참았다면서도 억울하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 참으셨다, 취객은 상대하면 안 된다, 잘 대처하셔서 그 손님은 처벌받을 거다 등의 위로의 말을 보냈습니다.